예,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차이나 TV 중국 주식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중국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방한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내일 한미 정상회에서 이제 이 중국하고 다 공급망 그다음에 긴장 갈등이 엮여 있기 때문에 중심에 있죠. 네, 그 얘기 할 건데 그 전에 속보 들어온 게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근데 뭐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는데, 뭐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지, 사실상 기준금리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지금 기준금리 0.15%포인트 인하 좀 한다라고 지금 나온 건데, 속보로 뜬 기준금리 건데.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그쵸. 내렸다, 기준금리 이러네요. 우대 역할을 하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우리 LPR, 제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0.15%포인트,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폭이 큰데, 일단은 이게 20일이 만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이코노미스트 한 19명 정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유지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행이 한 3.7%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19명 중에 11명이 한 0.05에서 0.10포인트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8명은 조정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 그 폭보다 조금 더큰 0.15%포인트 인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뭐다 여러분들을 예측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압박, 봉쇄 여파가 지금 상하이가 지금 6월 1일부터 뭐 지금 완화를 한다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지금 이제 지금 하려고 지금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수출 성장세까지 이제 둔화되면 이제 우리 위안화 약세 부분까지, 위안화 약세까지 이제 가면 이제 수출이 마시는 기업들은 계산기를 빨리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지금 빨리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분기가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6월도 지금 좀 비관적으로 좀볼 수가 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오늘 지금 급히 뜬 LPR 인하 부분에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0.7%가량 지금 상승 진행되고 있고, 홍콩 1.6% 오릅니다. 중국의 이제 봉쇄 약간 해제 가능성도 조금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예, 오늘은 내일 있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할 텐데요. 왜 차이나 TV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느냐? 그 이유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느끼고 그 얘기를 그쪽 측면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장 내일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이 한미 정상,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일본 방문, 그러니까 일본 방문이 원래는 목적이었죠. 근데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와서 이제 하는 것은, 왜 지금 이렇게 차이나 TV식 하느냐, 그 중심에 중국 견제란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새로 취임하시고 열흘 만에 지금 지낸다 뭐 한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한국과 미국 모두 지금 대내외 현실이 좀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 미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좀 의중이 더 많이 담겨진 이번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뭐 우리가 지금 미국 많이 다뤘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상황, 우크라이나 때문에 공급망 붕괴, 이런 대내전 리스크가 지금 매우 첩첩산중인 와중에서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을 좀 재건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좀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경제협력일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의 초점, 그만큼 지금 미국 상황이 좀안 좋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이라면 결국 미국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오자마자 바로 삼성전자 평택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IPF,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부분에서도 이제 결국 미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일 것이고, 이번에 국빈 만찬에서도 뭐 삼성, SK, 현대차 모든 총수 다 이제 가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번 방안에는 아무래도 뭐 물론 북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그 중심에 바로 중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네.
한미정상회담에 지금까지 드러난 주요 의제, 특별히 또 경제적 측면에서 관심사항들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뭐 이제 여러 또 매체에서 보겠지만 제가 좀 여러분 입장에 좀 심플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크게 뭐 지금 청와대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세 가지 아젠다일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지금 이야기가 지금 화두되고 있는 바로 이제 북한 미사일 핵실험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 안보 이슈, 다음 세 번째가 국제 현안 3대 이슈인데. 사실 이제 이 하나하나 세 가지를 다 공통점을 찾으면 결국 또 중국이라는 이슈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그럼 하나씩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 핵실험 부분에서도 결국 지금 뭐 매체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지금 정황이 많이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 했을 경우 이제 또 주요 이슈로 또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는 이슈. 지금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속내는 이제 이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경제 안보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주도의 이제 우리가 IPF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미국 주도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 속내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기술 협력을 조금 더 안보적인 측면에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기술 동맹을 한다 이런 이제 아젠다가 이제 아마 이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원자력 이런 여러 부분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전에 우주 지금 미중 간 우주 전쟁 이야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우주 정상에 뭐 지금 공동 연구 사업에서 탈퇴하겠다 하고 지금 미국이 좀 조급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제 뭐 달 탐사기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많이 다뤘던 지금 한국이 뭐 참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부분들 이게 이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안보 측면도 가기 때문에 이제 경제 안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IPF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국제 현안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에 말씀 첫 번째 두 가지인데, 특히 이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지금 경제 안보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따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정부가 참여할지 안 할지 확정은 안 한 상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참여가 거의 확정이 됐고 바이든 순방 기간 동안에 이제 출범을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 경제 협력체입니까? 어떤 조직이고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 협정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협력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 될 때 이제 말을 했고 첫 구상을,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급물살 타는 이유는 그만큼 속이 타는 거고, 중국의 지금 성장 구도를 빨리 지금 견제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중심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IPF가 기존에 우리가 많이 했던 뭐 다자간 FTA, 뭐 양자간 FTA,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좀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좀 전반적인 규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알려진 보면 6대 아젠다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시피 무역 촉진, 그래서 뭐 관세적인 측면이 아니라 무역 촉진하는 정말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을 매우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급망 회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하라는 거겠죠. 그다음 탈탄소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이 노동 표준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미 지금 8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동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8개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중국에 뭐 대항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다 보고는 있는데 지금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제 이건 특정 국가는 아니라고 말은 하고는 있습니다. 한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래서 이 지금 IPF가 이제 올해 초 출범한 중국 주도의 RCEP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IPF는 일단은 주변국 그 이제 참여국을 통해서 미국 경제 회복, 다음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복원,
그걸 통해서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 성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런 대내외적인 목적이 있는 하나의 일거양득의 미국 입장에서는 묘안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장의 카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 외교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구축하고 있는 게 쿼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IPEF는 그걸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국가들과 이제 동맹국들을 묶어서 결국은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미국 입장이 그런데 이게 그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장에서는 중국 대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이런 그 IPEF를 하려는 미국의 구체적인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에 또 중국을 견제할 만큼 중국이 산업 측면이나 디지털 측면에서 성장했다는 걸 방증하기도 하는 거네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거 6대 아젠다 중에서 이 디지털 협력, 그다음 표준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를 결집해서 중국의 일종의 디지털 굴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 국가들 결집해서 이제 일종의 디지털 공동 무역체를 만들려고 좀 하는 건데 그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대파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아, 뭔 많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무슨 네. 이게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체결한 건데요. 네. 이제 우리도 지금 참여를 지금 이미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게 기존에 있는 이 대파를 통해서 이제 중국을 뺀 AI, 뭐 데이터, 미래의 디지털 산업 간의 동맹 결속력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 표준을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빨리 더 선점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IPF랑 이 대파가 중국의 디지털 산업 굴기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미국 IT 제조업을 좀 더 지키면서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이것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면위로 갈아있지만 구상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에 IPF가 있고 그 후 측면에서 대파가 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중국이 갑자기 이 대파에 들어오려고 또 가입 신청을 내기 시작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 중국 여기 왜 들어와? 이러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속내가 복잡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기술 패권, 그다음에 이 표준화 부분에서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디지털 글로벌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속내가 지금 혹은 이런 과정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빨리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디지털 굴기 핵심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여타 부분은 중국이 뭐 첨단 IT라든지 뭐 혹은 자동차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위성이나 이런 쪽을 많이 따라왔는데 결국은 디지털 굴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를 중국이 이제 기업도 인수하려다가 잘 안 되고 지금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얘기하는 소위 이제 디지털 산업에 대한 혁신, 굴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굴기의 핵심을 이제 반도체는 조금 그 결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네.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미국이 보는 중국의 디지털 산업의 혹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 부분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2015년도부터 하고 있는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실크로드가 뭐냐면 이제 일대일로 사업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대일로 사업이 전 글로벌하게 이제 연선 국가들한테 뭐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만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건데 그 2년 후에 2015년도에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가 나왔는데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1대1로 연선 국가들을 디지털 생태계를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판 이제 디지털 글로벌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5G 통신망, AI, 클라우드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 뭐 보안 감시 이런 것들을 깔아주는 겁니다.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런 디지털 시크러드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자기들한테 하는 이 기술 포위망을 뚫겠다라는 게 중장기적인 포석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외교협회가 보는 것은 야 지금 중국이 이 디지털 시크러드에 지금 투자한 돈이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라는 게 결국 아프리카, 동남아, 그러니까 개도국, 뭐 후진국 이런 부분에서
뭐 5G 인프라 깔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한 돈이 지금 뭐 국제기구라든지 미국, EU가 투자한 것보다 다 합친 것보다 많다라는 것들이죠.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에 지금 참여한 국가가 지금 약 한 올해 초까지 한 26개 국가 정도 되는데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 중국과의 직관적인 경제 관계를 있는 국가를 전 합친다라면 지금 100개가 훨씬 더 넘을 거고 130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IPF나 아까 말씀한 대파가 보는 것은 이런 광대역 파일 통신망이 깔리면 중국판 기술 표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조급해진 마음인 것들이죠. 그래서 네.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해서 빨리 반도체만은 못 따라오게끔 빨리 공급망을 차단시켜야겠다는 게 하나의 속내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차이나 TV 시간이고 가장 궁금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일본 안 가고 우리나라 온다는 걸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이 중국하고 지금 뭘 긴밀하게 붙어갖고 하기는 사실은 거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고 한국은 이제 중국과 협력 관계 있고 RCEP도 말씀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새 정부 출범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그런 게 다 이제 결국은 포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는 중국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뭐 사드 또 보복 나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안 할 것 같고 네. 이건 사드는 좀 성격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협정이 아니고 협력 플랫폼입니다. 다음 이건 안보의 성격. 물론 우리 경제 안보라고 자꾸 이걸 해라지만 어쨌든 이거는 경제, 우리 국익을,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경제직을 위해서 IPF에 가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우려를 표시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혹은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들을 견제하는 거니까. 근데 뭐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뽑아간다? 그렇게 어리석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계속 불만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아까 안보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뭐 삼불정책, 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뭐 참여, 한미 군사협동, 이건 결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는 포명하지만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제 기술 동맹 확대되었을 경우 지금 더 조급해지는 것은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더 한국 기업들과의 이 협업을 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국 전문가 박승찬 교수님의 말씀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드의 뒷끝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사실 제대로 풀리지 않았잖아요. 제2의 사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데 좀 다른 결이 다르게 하네요.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국방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측면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다르죠. 그리고 중국도 쉽게 이번에 다시 또 한국하고의 척을 지면 쉽지 않다. 또 이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새 정부에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한한령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이제 매체에서 한한령을 이야기하면 이제 한한령 풀리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방송에 질문을 하다 보면 답변을 하는데 네. 그건 결국 중국한테 더 좋은 겁니다. 좋아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자중지단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 했다는데 한국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면 됩니다. 네, 안 하면 되고 네가 알아서 풀어야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는 더 강하게 나가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유럽계 부주적이 왔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강하게 나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뭐 여러 경제 안보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선택을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말씀하신 그 IPEF에는 이제 가입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네,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또 경제적 협력 이 사이에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많이 좀 뭐 다른 칼럼을 통해서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혹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친미, 친중 이런 이분법적인 함정 절대 우리 국익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중 이 간의 이 신냉전이 자꾸 이제 심화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중 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자꾸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뭐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고 서로가 이제 그렇게 미국 양 미중 양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역으로 그러니까 용미용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그래프를 갖고 온 게 미국이 보는 한미 동맹과 또 한국이 보는 한미 동맹은 또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 여론조사 기관 이게 그 유가부에서 매년 미국인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건데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인들 생각하는 동맹국 1위가 당연히 캐나다, 2위가 영국, 3위가 호주. 그러니까 우리가 오커스라는 전형적인 우방국들이 있죠. 한국이 27입니다. 근데 일본 21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 당연히 일본을 더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걸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비대칭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반중과 반미를 조금 더 이분법적인 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참고로 적국 순위도 있는데 2017년대는 중국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지금 미국인들 조사해 보니까 4위로 바로 올라왔죠.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의 공식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닐 거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친한 정도가 한 10번째 손가락 10위는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27위. 27위라고 그러시니까 일본은 21일 국제 정세 현황을 탁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빅테크 이야기. 유호 부총리가 인터넷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속내는 뭘까요? 주식 이야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식이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국 빅테크 기업 해외 상장도 용인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막았죠. 예. 예.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 정협 정치 협상에서 디지털 경제라는 주제로 이제 해를 했습니다. 그때 유어 부총리가 이제 참여했는데 그때 유어 부총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기업들 혹은 플랫폼 디지털 기업들이 국내외 자본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좀 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커창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또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얘기할 것이고요. 혹은 우리가 ADR 지금 많이 지금 한 250개 미국의 나스닥이나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게 규제로도 전부 다 빠져나오는데 이걸 더 지지하겠다는 표현을 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 반응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배경은 이럴 것 같습니다. 결국은 힘든 거죠. 앞에서 우리 계속 지금 하나의 기조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힘들다라는 공급망 붕괴, 좀 제로 코로나 인해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시간의 액션 하나의 이제 격려 차원이지인데 격려 차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빅테크 규제를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중국 정부가 규정을 지은 걸 잘 지키면서 해라 이게 들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이 디지털 조롱 경제라는 표현을 예전에 칼럼에 썼던 적이 있는데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이 78년도 개혁개방하고 조롱 경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롱할 때 조롱이 세장 경제. 세장 얘기하는 조롱. 예. 예. 세장 경제를 얘기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은, 국내 시장에서는 지원해 줄게. 예. 쭉 해서. 그래서 내수 시장에는 성장할 수 있지만 세계 시장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중국 시장에만 갇혀 있는 것을 세장 경제, 중국에서는 조롱 경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빅테크 이야기 나오면서 한 게 디지털 조롱 경제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시장이 워낙 이제 장벽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시장, 디지털 내수시장, 즉 세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성장을 하되 공산당의 정책 방향성을 따르고 다음 국익의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하고 법을 지키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디지털 조롱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키고 하면 우리가 국내외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식의 해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빅테크 기업 규제가 바로 완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차이나 TV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내일 임박한 이제 한미 정상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중국의 앞으로 나올 스탠스들 점검해왔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